네, 이어서 부제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서거 땅은 텍스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나무죠. 근데 옆에 보면 이제 그 네. 옆에 보면 이 중화전이랑 여기 또 네, 여기, 그리고 직조당, 준명당. 네, 여기는 텍스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텍스처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한번 텍스처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어디야? 밖으로 나왔네. 네, 여기 보면 이런 텍스처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집어넣는 게 좋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넣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뭐부터 할까요? 기둥부터 하도록 할게요. 기둥. 자, 기둥을 만들 건데, 기둥은, 정확한 사이즈들은 다 모르니까 한번 진행을 대략적인 것들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사각형을 그릴 때 사각형 클릭하시고 오리진점에서 그리면서 컨트롤 키 누르면 네 이렇게 그려져요. 이때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하고 크기를 얼마로 할까요? 280 정도 할까요? 280, 280. 엔터. 네, 누르고요. 네. 그 다음에, 푸시로 높이. 높이를 입력하는데, 우리가, 네, 여기서 뷰에서, 프론트를 찍어주면 대략 도면들이 지금 네 살짝 겹쳐져 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볼게요. 대략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한 이쯤 이쯤 네 여기 클릭을 해줄게요. 네, 헷갈리니까 한번 복사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뭐 크기는 안 맞으면 나중에 좀 바꾸면 되니까 네, 걱정하실 건 없고 약간 네, 이쪽에서는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차라리 얘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 해주고 다시 프론트 가서 정확하게 그리게요. 그리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 위에는 이제 다른 게 얹어져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 얘를 제가 조로 툴이라는 툴이 있어요. 네, 조로 툴. 툴로 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네. 상단에는 나눌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밑에 부분을, 자, make component 할 때, 네. set component를 오리진점으로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서, 네, 오리진점으로. 네, 해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네, 안 되네요.
이게 좀 오류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먼저 그룹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make 컴포넌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는 별도로 됐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얘도 기둥, 네, 얘도 make 컴포넌트, 얘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합쳐서 다시 컴포넌트. 자, 그럼 컴포넌트가 네, 세 개죠. 얘도 컴포넌트, 얘도 컴포넌트, 바깥에 나오는 기둥도 컴포넌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엑스레이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끄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밑에 이제 그이돌 부분이죠. 네, 돌 부분.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를 엑스레이를 끄니까 또 귀찮긴 하네요. 엑스레이 다시 켜고, 네, 여기를 네, 이쪽 면을 선택하고 스케일로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좀더 키워주고, 이쪽 상단면도 스케일로 좀 키워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밖에 나가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조금 더 커지면 좋겠네요. 좀더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면 선택하고 또 스케일로 살짝 키워줄게요. 얘도 스케일로 조금만 더 키워주고, 자, 엑스레이를 풀어주고 보면은, 네, 아까 단순히 그냥 잘랐기 때문에, 예,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위에가 뚫려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더 그려주면 채워지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컨트롤 F, 저는 단축키, 뭐냐면 픽스 101이라는 룹인데, 네, 픽스 101 이걸 해주면 네, 이런 면들을 채워줘요. 그럼 얘도 밑면이 뚫려 있겠죠? 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역시 이렇게 해주면 맞게 됩니다. 자, 기둥 만들었죠? 자, 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똑같은 애들한테는 다 복사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쵸? 대략 지금 기둥들이 다 비슷해요. 일단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를 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얼마였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800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고 곱하기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치수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한1700 정도 할까요? 1700.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편은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서, 역시 반대편도 똑같이 우리 그냥 이거를 보조선을 그려놓죠. 줄자로 네, 중앙에 하나랑 네, 여기 여기는 1700 정도 가고, 자, 이 보조선을 미러로 네, 요거 클릭하고 파란색 축으로 해서 반대편에 복사했어요. 그다음에 역시 기둥들은 복사 곱하기 3, 마지막은 1700.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우선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기둥의 디테일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모서리 부분에 살짝 라운드 값줄 건데, 이 라운드는 거의 없긴 하네요. 그쵸? 이 모서리가 라운드 지지 않고 직선인데, 그쵸? 각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각져 있으니까, 조금만 줄게요. 조금만. 자, 여기를 먼저 선택하고, 지금 이제 라인을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다 선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JHS 스탠다드에 필터 엣지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라인만 남기고, 라인만 선택돼요. 선택된 것들 중에. 그리고, 라운드 코너 루비. 라운드 코너 루비. 저는 단축키를 쓰는데, 라운드 코너. V로 라운드 코너 주는데, 한 10mm 정도 하고요. 사이드 값은 1로 하겠습니다. 1 체크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스무스는 이렇게 다시 없애주고 대략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요거. 저게 이름이. 저게 이름이. 초이콩인가요? 어쨌든, 저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참고할 만한 게 여기 있는데, 여기. 일단 이건 넌스케일로 작업을 할게요. 뭐 도면의 치수를 맞추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지금 대충 보니까 이 크기 정도면 될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만들려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선 클릭해주고 대략 이렇게 작업해주고,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이렇게 찍었어요. 왼쪽 면은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아크로 하겠습니다. 아크로, 이렇게. 이게 안 되겠다. 이 라인을 하나 터트려 놓을게요. 계속 가려지니까 헷갈려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자, 여기 있는 이 포인트들이 안 보여서 제가 엔드 포인트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그리고 얘는 아마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얘는 대충 느낌만 지금 뭐 내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사이드 개수가 너무 많으면 다루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는 줄일게요.
사이드 개수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엔티티 인포에 가서 사이드 개수를 다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자, 얘 두께는 지금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여기거든요. 대략 크기가 100은 너무 큰것 같은데? 100은 아닌 것 같은데. 한 70? 70 정도 할까요? 좀 두꺼운 것 같은데. 70 해볼까요? 네, 한 이 정도. 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뭐 스케일로 늘리거나 줄이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어떤 형태냐면, 네, 이런 형태에다가, 네, 역시 얘도 컴포넌트로 만들어야겠죠. 네. 컴포넌트로. 근데 이제 얘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모서리 졌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것이냐 해서 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선들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버튼으로 살짝 이렇게 늘려줘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또 스케일 버튼으로 이렇게 늘려줘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스케일 버튼으로 또 아래로. 얘하고 얘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안쪽이 안 보이면 K를 누르세요. K를 누르면 안쪽이 보여요. 네, 숨은 선을 보이는 K.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 아래로. 네, 대략 이렇게 해주면 좀 분위기가 나죠. 그리고 다시 스무스 해주면 네. 조금 스무스가 좀 아쉽네요. 아쉽냐면 직접 라인을 선택해서 스무스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자, 좌우 대칭이 아닌 이 형태들이 나올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지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미러를 해요. 이렇게 그럼 좌우 대칭이 되겠죠. 얘하고 얘는 하이드 해줘도 되고요. 스무스를 안 하시고 하이드 해줘도 돼요. 하이드 스무스 네, 얘는 스무스 라인 선택하고 스무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매핑을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얘를 한번 맞출게요. 자, 얘를 일단은 익스플로드 한번 해주고 다시 크롭. 그럼 여기 재질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입혀줍니다. 크기가 안 맞죠? 안 맞을 때는 텍스처의 포지션으로 엄청 크네요. 네, 이렇게 해서 대략 맞추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텍스처 크기를 정확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이걸 그리는 과정에 포토샵 막 이런 걸또 해야 돼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맞추는 거라서 모양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안 되겠네요. 루비, 그냥 이걸 써야겠어요. 자, 이 루비는 뭐냐면, 네, 스케치 UV. 네, 이 루비죠. 면을 클릭하고, 네, 이거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해서, 네, 플래너 맵. 네, 이걸 탁 했어요. 이랬더니 사이즈를 딱 맞춰서 넣었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텍스처 포지션을 클릭해서 조금 살짝 조금 살짝 보정만 해주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네, 텍스처가. 네, 텍스처를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 직접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포이드로 얘를 복사해서 반대편에. 자, 안될 때는 뭐 얘를 지우고 미러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네, 윗면의 얘 부분은 얘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explode 이렇게 한 다음에 스포이드로 찍어서 네, 여기서 윗부분에서 얘만 선택하고 이걸 찍어줍니다. 역시 스케치 UV 마우스 클릭 플래너 맵 해주면 딱 타이트하게 맞춰줘요.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를 컨트롤 C 해서 이 애한테 가서 컨트롤 V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 축에 잡고 여기서 축을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면 이게 나머지 기둥에도 모두 다 들어가겠죠. 네, 대략 스케일은 그리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조금 작은 것 같네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또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서, 스케일을, 네, 조금, 아이고. 조금 키워줄게요. 이때도 누를 때 컨트롤 키 눌러서 크기 비례대로 잘 커지게 해주고 쉬프트 눌러가면서 아래 위치를 제대로 맞춰줍니다. 네, 대략 이 크기랑 여기 비교해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네, 대략 맞죠? 조금 더 내려와야 될것 같긴 한데. 자, 스케일을 눌러서 키우면 바닥면에 지금 스냅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럴 때는 잠시 잠시 뷰에서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을 눌러주면 안 보여요. 주변에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해서 살짝만 늘려주고 다시 네, 이걸 체크해줍니다. 이걸 단축키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저는 Shift S인데 네, 이런 식으로 단축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됐죠? 단축키를 잘 지정해 놓으면 작업이 정말 빨라집니다.